연팔상 생겼으니까. 갑자기 비밀번호 띡띡띡띡 누르고 문 찰컥 열리면? 지금 카메오 촬영으로 18 촬영하러 왔습니다. 너무 긴장되네요. 처음이어서 되게 의도치 않게 OST상을 받아가지고 너무 신기했었는데 너무 좋았어요. 너무 기뻤고 18도 진짜 너무 잘 봤거든요. 그래서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틱틱틱틱 들어왔어요. 하고 나서 벌써 탁 열고 네. 야 류주아 서프라이즈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주아에 생일 축하합니다. 우! 야 불어. 빨리 귀찮게 굴지 말고 먹고 빨리 가. 오해 우리 여기서 자고 갈 거야. 잠깐만 밤새 풀쌀 거거든. 자자 자. 너도 할 거지? 생일 축하합니다. 근데 너네 어떻게 알고 왔어? 아니 생일이잖아. 너 어떻게 전화 까고 연락 한 푼만도 안 하냐? 케이크도 못 먹고 혼자 있을 줄 알았다. 그래. 우리 말고 친구 없잖아. 나 이미 케이크 먹었는데. 진짜? 멍치지 마. 누구랑? 있어. 뭐야 너 여친 생겼지? 귀찮게 굴지 말고 빨리 먹고 가라. 아 왜 우리 여기서 자고 할 거야? 갈 건데. 여기서? 거거든. 밤새? 아, 응. 갈 거지? 같이 가자 같이 가자. 안 돼. 다들 약속 있어.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? 오케이요. 아니야. 저는 잘 모르겠는데 스태프분들이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. 이건 내 얘기 안 나올 것 같아. 그럼 잠깐 탄소 들어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18 촬영이 끝났습니다. 아 진짜 처음으로 연기해보는데 진짜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거기 있는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좀 자신감 있게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았고 진짜 모니터 하면서 너무 오글거렸어요. 제 자신을 보면서 뮤직비디오랑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.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여러분들이 보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네 오늘 촬영 화이팅 했습니다. 여러분 덕분에 너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와요. 캐럿들 사랑해요. 안녕.